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연아씨입니다. 네, 10월, 11월 용띠 운세 좋은 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1월 용띠 운세 공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용띠 분들 매매 쪽은 어떨까요? 용띠분들 매매 쪽. 이분들은 매매 쪽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매매 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매매도 하셔도 되고요.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시면은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그러면 사는 쪽으로 괜찮다 하셨는데 동서남북 쪽으로 어느 쪽이 좋을까요? 북쪽이나 저쪽 쪽으로도 괜찮아요. 파시려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던 값으로 이제 팔수 있을까요? 원하는 값까지는 못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파시는 것도 무난하게 팔리니까 파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문서는 들어온 거 있을까요? 이분들 문서 쪽으로는 문서 쪽으로 사업 쪽, 왜 사업을 뭐딴걸 직접 바꾸시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다가 바꾸시면 이 문서도 면허나 사업 쪽으로 같이 나는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고 새롭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운세는 좀 어떨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다가 좀 그만두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 쪽에서도 좀 내가 좀 들어오시거든요. 왜 직장, 왜운 쪽으로도 같이 내가 좀 보여지는데, 사업도 그렇고. 한 곳에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으시면서 딴 데로 아니면 왜좀 옮길 생각. 새롭게 뭘 이렇게 막 하려는 생각.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무난하게 좀 지나가실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러면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저 남들이 귀인이라 해야 되나? 남들이 도와주는 경향도 좀 있어요.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10월, 11월 달에 사업을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좀 생각 좀 하셨다가, 예, 정리하시는 것도 생각 좀 하셨다가, 좀 버티셨다가 정리하시는 게안 낫겠나. 또 이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해가 좀 많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막좀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버텼다가 가시는 게안 낫겠나 싶어요. 지금 직장 운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운세하고 약간 사업 운세하고 말씀 같이 드렸잖아요. 네. 같이 드렸었는데, 어디든 긍정적으로 이게 좀, 뭘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좋은 거 싫은 거 티가 확 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싫은 티 나시면은 싫은 티확 나시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지만 좋다고 좋다고도 티가 확 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남들도 좋게 봐주시고, 뭐든지 다 괜찮으시니까. 뭐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가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직은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피하시는 게안 낫겠나 싶어요, 저는. 너무 자주 옮기시는 것도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옮기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은 또 보면은 사교성이 되게 좋아요. 잘 웃고 하시기 때문에 취업 준비도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잘못 오바만 좀 하나 잘 하시면. 혹시 잘 맞는 직업 같은 게 있을까요? 직업, 이분들도 보면은 서비스 쪽, 이쪽으로도 빠지시는 게 괜찮으신가? 간호사 쪽이나 뭐 하여튼 의료사업 쪽이나 그쪽으로 계속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그다 그렇게 예정적으로는 화목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싫은 티가 확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도 이런 거 부적절한 관계도 약간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약간 바람기가 도나? 바람기가 좀 다양해요. 네. 그럼 이제 헤어지셔서 재회를 바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10월, 11월 달에 재회가 가능할까요?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재회를 그렇게 계속 바라시는 분들, 굳이 그 재회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용띠분들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건강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진 않고 양호하다고 들어와요. 양호하게 들어와요. 무난 이렇게 10월 11월 달 된다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제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분들 간제수는 크게 보여지진 않고 간제수가 있으셨던 분들은 왜 소송이나 이런 분들은 소송이 좀 잘 풀리실 거예요. 풀리실 거예요. 있으셨던 분들은 관제가 좀 풀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11월 용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전화, 방문 상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구 연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